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요? 뭐라. 알았어요. 오늘 승리로 1위를 했어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우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잠깐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팀이 잘 나가는데 내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아니다. 6명, 7명이 다 이렇게 나눠가져야지 내가 50%를 가질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우리 15%? 은견이와 예림이의 비중은? 15. 깔끔하다. 네. 이 팀 내 승우 선수는? 효진 언니요. 오늘 제일 득점도 많이 했고 브로킹도 좋았고 리시브가 좋았어요. 오늘 짧게 때리는 공을 언니가 다 잡아줬어.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뒤에서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아무도 몰라요 누가 몇 점 했는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21점 20점 24점 25점 5점 9? 9점. 이거 봐. 대박이다. 내 칭찬과 효진 언니 칭찬 한마디 해. 내 칭찬은 그래도 캐치를 조금 버텨서 언니가 속공을 조금 때릴 수 있었으니까 언니가 아까 잘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언니도 오늘 득점 많이 해주고 앞에서 리시브 많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잘 버티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 선수들 다 같이 힘내서 잘 버텨보겠습니다. 파이팅! We won! I feel great. The team did a great job. Sometimes we were off in some areas, and then so we focused on other areas to do well. And some players really came through. And so yeah, it was good. It was a good team win. No, yeah.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Like. Fires us up, you know, when there's a lot of people here cheering, and so it's easier for us to play well for you guys. So thank you. 근데 뭐 제가 득점을 사실 많이 하긴 했는데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또 선수들이 서브도 잘 때려줬고 또 수비를 되게 열심히 해줬고 또 캐치도 되게 잘 와서 제가 또 속공도 많이 때릴 수 있었고 또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목초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요즘 선수들이 서브 짧기를 되게 많이 때려요. 짧게 길게를 잘 때려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앞에 짧은 거를 제가 도와줘서 해줘야지 뒤에 선수들이 좀 부담이 덜해서 그걸 제가 또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요즘에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에도 저희 배구 많이 사랑해주세요.